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내린 방역 지침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가의 반발이 거센데요. 네, 3단계에 적용할 지침을 유독 학원에만 앞당겨 시행해서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건데요. 급기야 전국 학원 관계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초등학생들의 화음으로 가득 찼을 학원이 고요합니다. 악기 위에도 커다란 천만 덮였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을 아예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랑 여기 기본 관리 이런 것만 280만 원 정도 나가요. 1년 연장인데 만약에 수업을 했다 하면은 뭐 세 달 정도? 이틀에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최소 인원으로 거리 두기도 유지해 왔던 학원으로선 세심하지 못한 방역 지침이 아쉽습니다. 거리를 둬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 공간 안에 뭐 네 명, 세네 명 정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물 못 먹게 하고. 원격 수업만으로는 교과 내용을 다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학원이 일제히 문을 닫자 내신 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큽니다.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학원 문을 다 닫으라고 하는 건지 학부모에서 너무 속이 타고. 학원계는 이번 방역 지침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집합 금지 명령을 내일까지 취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지침에선 3단계로 올라야 학원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을 뒤집고 학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PC방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도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학원 문만 닫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종은 21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고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무작정 학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전국 100만 학원 교육자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법원에 집합금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일부 학원들은 이번 조치로 월세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